진짜 뭐 서태지와 아이를 이은 뭐 최고의 스타가 뭐 나왔다고 뭐 좋아하셨어요. 하늘도 있었고 네. 또 레전드 전설이 되는 전설이 되는 약간 네 글자도 있었어요. 일편단심이라고. 아이돌 그룹의 장명에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양진만 씨. 자 그리고 드라마 드림하이의 비운의 천재 양진만. 이 이름에도 숨은 네, 뜻이 있었죠? 양진만이잖아요. 예, 예. 그게 가요계 3대 제작자. 예. 양현석, 박진영, 이수만의 약자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작가님이. 아, 안 나와. 아, 진짜요? 올려주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 맞나 봐요. 어느 정도. 네, 평생 지니고 다니는 꼬리표자, 자신을 상징하는 최초의 것, 이름. 최초를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한 스타들의 장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 새벽이네요.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김태진입니다. 네, 늘 새벽인 남자. 우리 어디서 뵌 적이 있던가요? 그럴걸요? 바로 이 남자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배우 송새벽. 이제는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스타 보고서 지금 시작합니다. 송새벽 본명이십니까? 네. 네. 본명입니다. 예. 어, 한자가 있나요? 한글. 한글 이름이시고. 예, 예. 예. 본인 이름도 검색해보고 그러셨죠? 아, 그럼요. 검색해봤죠. 근데 사진이 좀 생각보다 실물보다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실물 보니까. 속상하긴 해요. 실물 보니까 잘생기셨네요, 진짜로. 그쵸, 실물이 낫죠. 네. 얼굴도 되게 조그마시고. 이목구비도 되게 뚜렷하시고. 아니, 또 그렇게 또. 강한 긍정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썩. 고향이 군산이시죠? 네, 예. 군산이에요. 제대하고 이제 2002년도에 올라왔습니다. 2002년? 예, 예. 어, 돈을 벌러 아니면 아, 연기자가 되려?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예. 예. 사실 이제 20살 때부터 극단 생활을 했었고요. 네네. 2005년도에 고백이라는 영화. 단편 영화. 예, 예. 그렇죠. 예. 2005년 단편 영화 고백으로 영화계에 처음 입문한 그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모에서 동식 역할을 맡은 송새벽입니다. 하지만 공연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배우였습니다. 사귀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어? 어 정말요? 이제 1년 다 돼가요. 아, 서로 알아온 지는 한 6년 차 됐는데 연극 배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같이 공연하다 만났어요. 아 옆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그래서 항상 고마운 친구예요. 예 그렇군요. 자. 마더는 봉준호 감독이 직접 캐스팅을 했다는 예,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예. 공연을 당시 해무라는 공연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원빈 형이랑 같이 어. 또 보러 오셔가지고 예. 어, 이제 오디션 볼 의향이 있느냐 바로 그냥 달려. 네 이름 석자 딱 파. 그는 이 영화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웃지 마. 첫 리딩 날 바로 맞은편에 김혜자 선생님. 네, 네. 앉아 계셨고 옆에 네. 원빈 형. 원빈 씨랑은 어떻게 작품 하실 때 좀 친하게 지내셨어요? 아 예, 빈이 형이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그냥 장난 치고 그래요. 어. 생뚱맞은 장난. 뒤에서 무릎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 무릎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원빈 씨에게. 네. 영상 편지 한번. 아, 갑자기 그러시겠네요. 자, 쑥스러워하지만. 나도 때 좋은 분이 돼서 많이 챙겨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 좋은 형 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영화도 시사회 때 꼭 보러 와주세요, 형. 이런 게 영상 편지구나. 2010년 무려 5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미친 존재감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순서가 안 맞아 보여. 뭐가 가장 어필됐다고 생각하세요? 촌스러움, 뭐, 네, 뭐 어눌함, 뭐 이런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 어떤 저의 색깔을 더 이렇게 어, 해야. 좀 더 입체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 좋은 여자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의 글을 잊게 해준 누세요? 작품! 네. 방자전 이후에. 네. 진짜 변태 아니에요? 뭐 이런. 예, 예, 예. 예, 그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예. 뭐,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난. 그러죠. 아니라고. 오해라고. 왜 이렇게 다 연기라고, 그냥. 어. 관객분들이 왜 이렇게. 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연기는 연기일 뿐. 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가오씨 참말로 아름답더니 이제는 주연 배우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그 이번 작품에서 송새벽 씨만의 매력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향은 서울은 고향이고요. 드디어 주연을 맡으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여자의 경상도 여자와 전라도 여자?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동성애를 다룬 작품인가요? 아니 절대 아니고요. 네, 전라도 남자와 예? 경상도 여자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시영 씨랑도 호흡 잘 맞으셨어요? 굉장히 상대방 배려심도 많고 예. 그 활달하고 일단 성격이 네 칭찬이 찾아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잘 융합이 잘 된 것 같아요. 왕자전의 송새벽! 2010년 신인상과 조연상을 휩쓸었습니다. 네다섯 개가 넘어가니까 예. 아유 나한테 왜들 이러시지? 그리고 다른 후보 배우분들한테도 굉장히 성공스러웠어요. 진짜. 시상식장에서만 뵀는데 송새벽 씨도 굉장히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의 인기는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예. 이병헌 선배님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배우가 어디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병헌 씨에게 예. 아, 그랬어요, 진짜. 자, 쑥스러워하지만 뭐 언제든 또 시작합니다. 불러주세요, 예, 선배님. 열심히 같이 하면 저로서는 너무 영광이고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예. 아. 네, 엉뚱한 매력의 평범한 이 남자, 자신의 색을 채워가고 있는 배우 송새벽 씨와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시영 씨와 함께 영화를 찍은 아주 행복한 배우죠, 송새벽 씨. 작년에 그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고 네. 요즘에 그 충무로에서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어요. 네. 네, 분량이 많지 않은 아주 네, 작은 배역으로도 스크린을 꽉 차 보이게 만드는 배우가 바로 송새벽 씨가 아닌가 싶네요. 스크린을 꽉 차게 하는 배우 중에는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유. 어떤 영향력, 뭐 카리스마. 그 예. 코로 이렇게 줌인 들어가면 얼마나 다음 소식은 김생민 씨가 두 가지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예, 두 분이잖아. 두 분이 사이가 좋았으면 합니다.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게릴라 데이트 김아중 씨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만나보실 순서는요. 새봄을 맞이해서 연예가 중계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알면 득이 되고요. 몰라도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연예계 소소한 순위를 알아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 수상한 베스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수배네요, 수배. 묻지도 따지도 않는 내 멋대로 랭킹 수상한 베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소름 끼치는 가창력 목소리 하나로 신금을 울리는 대한민국 최고 가수들 2011년 그들의 활약 속에 이들도 있습니다. 수상한 베스트 가창력이 뛰어난 아이돌 가수 누구? 먼저 10위입니다. 수지양이네요. 혜성처럼 등장한 실력파 그룹 미스에이의 막내 수지양.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주 10위 소감에 그렇게 눈물까지 흘릴 거 없잖아요. 참 기쁜 것 같죠? 장르 불문 뛰어난 노래 실력 수지양. 너를 누가 뽑았니? 연예가 중계가 뽑았어요. 다음은 9위입니다. 바로 그룹 비스트. 이 멤버들 중 한